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될 다이아몬드 마스터 최혜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탑 전체 오토 판매사 도전 과정이잖아요.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 이미 성공자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애터미의 모든 행사는 사운 재창으로 시작합니다. 모두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소중히 생각을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의 국에 믿음의 서며 국에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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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아자. 네. 오늘은 탑 오토판매사 도전 과정이라서 1강, 2강, 3강에 각각 강사님들이 준비되어져 있으십니다. 1강은 현실 점검 및 오토판매사의 가치에 대해서 홍진용 샤론로즈 마스터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우리 탑 라인의 브레인이시죠. 홍진용 샤론로즈 마스터님 나오실 때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샤론러즈 마스터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브레인이라고 설명해 주신 우리 최혜정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예, 오늘 저는 센터에서 세 번의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 이제 미팅 마치고 세 번째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오늘 오토판매사 강사라는 사실을 예, 알고 예, 정신없이 예, 이렇게 자리에 또 앉았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끝나기만 기다리시는 사업자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아무 활동도 안 하시고. 근데 정말 코로나가 끝나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실제 그 세계적인 석학이죠. 예, 2019년에 그 세계 최고 경영사상가 50명 중에 한 명인 헤르만 지몬이라는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수출로 먹고 살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죠. 그 내용은 뭐냐면 모든 생산시설은 필요한 국가에 지어지고 필요한 국가에서 생산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설마 그럴 일이 있겠어?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그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경쟁력이 있는 배터리, 우리 수출의 30% 이상,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다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또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또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 쉬운 환경이 또 될까요? 예, 사업하기 쉬운 환경이란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시는 각 사장님들의 마음이 지금 상황을 가장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또 가장 좋은 사업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오토판매사 이런 과정에 들어오시는 사업가 분들이라면 그런 각오를 또 다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이제 그 강의 순서는 애터미 오토판매사 연금성 수익과 상속의 비전까지인데요. 이거를 사실은 며칠 전에 그 본사 RCC 강의 때 제가 했던 강의랑 주제랑 너무 똑같아가지고요. 예, 그 부분만 살짝 예, 업데이트해서 오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제가 이제 올해 3년 전에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은퇴자로서 또 애터미를 전업으로 이 삶을 살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 자신의 삶, 또제 세대, 또 저의 선배 세대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나은행에서 100년 행복 연구소가 국내 퇴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2020년 은퇴 생활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정말 은퇴하면 편하게 잘살것 같은데 실제 삶이 한번 그런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보고서에 보면은요, 대부분 생애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았던 회사로부터 퇴직하는 나이가 40세에서 49세예요. 그게 33.4%,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 50세에서 59세 사이에 58.5%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50에서 59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40에서 49세는 너무 젊은 나이인데 가장 높은 소득을 받는 시대가 그때로부터
그때 끝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때 끝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행히 좋은 또 사업 아이템을 선택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뭘 기다리죠? 야, 나 국민연금 65세부터 시작이니까 몇살 남았다, 몇년 남았다 이렇게 뽑아보시지 않나요? 퇴직 후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는 일을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 국민연금 금액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또 자료를 보면 실제 연봉 2억 이상을 받던 대기업 임원 출신들이 받는 국민연금이 겨우 150만 원 정도입니다. 연금 2억 받던 분이. 그러면 뭐 연금 1억 미만은 어떨까요? 연금 7천만 원은 어떨까요? 네, 사실 국민연금에서 연금 100만 원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퇴직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간, 즉 내가 퇴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를 우리가 소득 크레바스 아시죠? 예, 눈 위를 걷다 갑자기 그 낭떠러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소득 절벽 구간이 보통 12.5년, 특별한 소득 없이 지내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보통 사람들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겠죠. 얼마나 겪느냐 따져봤더니 퇴직자의 60.5%가 현재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만원 버스에 만원 지하철에 출퇴근하는 스트레스가요. 실제 최전방 전선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같답니다. 그 스트레스 지수가. 근데 그렇게 20년, 30년을 근무했는데 어라? 퇴근 후에 삶이 보장이 안 돼. 생활비가 보장이 안 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제 은퇴 후에 생활비 마련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게 겨우 10% 내외다. 이렇게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6.4%, 지금 당장 1년 이내에 더 일을 못하면, 취직을 못하면 생활비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36.4%나 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이 생활비를 조달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각 연령별로 보면은 고용률이 상당히 낮아졌는데 높은 층이 딱 있습니다. 몇 세대인지 아세요? 네, 60, 70세에 고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냥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반면에 금퇴족이라는 인생을 즐깁니다. 금퇴족 말만 들어도 번쩍번쩍하죠? 네, 은퇴 후에 돈 걱정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도대체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은퇴 후에 돈 걱정 안 하고 사시게 됐느냐 봤더니 이분들은 금융자산을 확보하고 계신 분이 81.7%고요. 또 임대소득을 올리고 계신 분이 50% 정도. 아까 금퇴족 10% 중에 80%는 금융자산, 50%는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활동으로 60세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70대까지도 계속 일을 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97.6%.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벌고 있다라는 거죠. 뭐 기쁜 얘기는 아니죠. 그죠? 쉬셔야 되는 나이인데. 그래서 이렇게 임대소득, 금융자산 이런 특성이 뭘까요? 특성이 노동소득이 아니고 뭐예요? 자본소득이라는 겁니다. 자본소득. 자, 자본주의 사회 아빠의 첫돈 공부라는 이 책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이해한다는 의미는 자본주의를 이해한다는 말이다. 자, 그럼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본주의에서 부자로 살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 해야 돼요? 자본가가 돼야 돼. 자본가. 근데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뭘 선택했어요? 본인의 노동력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아직도 이렇게 답답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이 내 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런 사회 아닙니다. 돈을 노동력의 산물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수 없다라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 열심히 하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거라는 그런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라는 노동력은
나 하나뿐이지만 언젠가는 또 나이가 들면 쓸모도 없어져요. 병도 들면 젊어서도 병 들면 쓸모 없어져요. 평생 또 노동만 하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반면 자본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게 요번에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전 세계에 증명이 됐죠. 전 세계에서 뿌려진 그 수많은 돈이 일을 하면서 발생되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를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노동소득이 있고요.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또 자본소득에는 돈을 버는 금융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시스템. 내가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기도 합니다. 플랫폼을 만들기도 하고, 프랜차이즈를 만들기도 하고, 프랜차이즈를 돈 주고 사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자본소득, 이런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의 지름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노동소득을 택해서 우리 살았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평생을 일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전쟁터의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받는 이 출퇴근족들이 퇴근퇴 후에도 잘 살지 못하다면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 한번 직장인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연봉이 3,775만 원, 우리나라 상위 30%의 직장인들의 연봉입니다. 이게 이제 2015년 데이터로 제가 기억을, 2015년 기준 맞네요. 그래서 상위 30%의 연봉 기준이에요. 여기서 좀 올라서 뭐 4천만 원이라고 따져보자 이거죠. 그래 봐야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평생 일을 했을 때 실수령액 세금 빼고 받는 300만 원이라고 치고 생활비 150만 원 빼고 저축 15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걸로 서울 아파트 평균 10억대 가격 아파트를 한채 사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려요? 61년이 걸려요. 61년. 그럼 이제 아파트 살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왜?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월급을 모아서 살수 없다는 얘기. 왜? 물가 상승률과 세금 인상은 항상 내 월급을 추월했기 때문에. 그럼 자영업의 삶은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 치킨 전문점 3만 곳에 열 평균 매출이 1,400만 원입니다. 피자 전문점이 2천만 원. 이것을 매출이에요. 수익으로 환산해서 자영업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네, 100만 원 미만으로 보는 50세 이상의 자영업자가 44.7%.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으로 살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폐업이 나오는 거죠. 서울시 자영업자 소득 현황을 봤더니 네, 2019년 데이터입니다. 음식점 숙박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67.9%가 노동자 평균 미만으로 벌고 있어요. 노동자 평균 임금의 미만. 아침에 눈 뜨면 가게 문 열고 남들보다 새벽 1시, 2시까지 일을 하는데 임금 노동자들보다도 60, 70%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요. 또 도소매업은 72.3%. 네, 정말 기가 막힐 일이 노릇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린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하고 시작되고 이게 훨씬 더 심해졌죠. 국가별 자영업자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의 24%가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근데 아까 자영업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콜롬비아 같은데 50%가 자영업에 의존해요. 이걸 보면 뭘할수 있을까요? 좋은 직장이 부족할수록 자영업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란 나라 자영업 비율이 6.1%입니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노동소득으로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대로는 인간적인 어떤 만족감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현실에서 한국인의 노후, 전체 파산자의 25%가 노인입니다. 또 파산 원인을 들여다보면 10년 이상 병치레를 하고요. 이건 일본도 똑같습니다. 보통 평균 10년 이상 병치레를 합니다. 그리고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게 40% 가까운 노인들이 성인 자녀를 부양합니다. 정말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애들을 다 끼고 살죠. 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독립할래야 독립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노인 삶,
이것이 현재 노동의 소득의 삶을 선택한 우리들의 이 대중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시스템 소득자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본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1% 상위 1%의 부는 계속 증가해서 1%의 부의 점유율이 99%가 차지하는 부의 점유율보다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팬데믹으로 더 가속화됐죠. 세계 상위 1%와 하위 90% 점유율 변화를 보면 99%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1%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 이렇게 1%가 차지하는 부의 그래프를 봤더니 주가지수와 주가지수의 상승 그래프 모양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돈이 금융소득이 돈이 돈을 버는 시대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이것이 자본가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구조를 이것이 증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주가지수를 보면은 심지어는 코로나, 이번 코로나의 실물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이라고 하는데 주식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의 편중, 이런 불평등이 계속 지속화되고 있다. 왜? 돈이 돈을 버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돈은 일을, 돈이 일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근로소득과 자본의 시대의 이런 수익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나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상승률이. 근데 70년대 이후에 80년대로 들어서면서 돈이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이런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빨리 이 생각을, 그러니까 노동소득으로 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외에도 전 세계는 수도 없이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 2억 5천만 일자리가 유엔 통계로 사라졌고요.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4.3%가 역성장을 했고 인구의 5억 명이 새로 빈곤 인구에 추가가 됐습니다. 또 미국 전역이 1,400만 가구가 퇴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이 한시적으로 법률로 임대료를 못 낸 사람들을 퇴거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고 있죠. 그걸 푸는 순간 1,400만 가구가 길거리로 나앉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이 상황에서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요즘 신문 자세히 보신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원자재가 전부 다 오르고 있습니다. 곡물 70%가 올랐고요. 옥수수는 90%가 올랐더라고요. 원유도 91.2%가 올랐고, 목재가 75%가 올랐고, 철강이 70%가 올랐고. 지난 4월 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동년 동월 대비 4.2%, 이것도 높다고 했는데 5월에 5%, 6월에 5.4%.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엄청난 돈이 살포됐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웃기는 얘기지만 사실은 2020년 11월 달에 그 정말 실물 경제는 최악일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게 있습니다. 뭐였죠? 본인의 업적으로 다우 지수가 사상 최초로 3만을 뚫었다라는 것을 업적으로 발표합니다. 코로나 사망자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50만 명이 넘었어요. 코로나로 사망한 수가. 근데도 주가는 이렇게 올랐어요. 왜? 돈이 돈을 버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뉴욕 3대 지수가 연일 사상 최종가를 기록한 건 물론이고 유럽, 홍콩, 상하이 지수가 다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상화폐가 왜 이렇게 올라 그랬죠. 도대체 말도 이해가 안 됐잖아요. 갈곳 없는 돈들이 다 가상화폐로 몰린 겁니다. 심지어는 세계적인 그 기업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투자 회사들조차도 가상화폐에 돈을 투자했고 천정부지로 20대, 30대 가상화폐 투자가들의 부자들을 탄생시켰죠. 이게 이유가 뭐다? 시중에 부동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다는 겁니다. 역사상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본 적, 인류 역사상 최초라고 하죠. 이런 걸 우리가 헬리콥터 머니라고 합니다. 전 세계 통화량이 2008년 금융위기 전 대비 두 배가 풀렸습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미국이 3년 동안 푼 돈이 3조 5천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3조 5천억 달러. 4천조라는 얘기입니다. 4천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을 생각해보면 도대체 몇 배입니까? 이걸 3년간 뿌렸어요. 근데 코로나 때단 3달간 미국이 뿌린 돈이 3조 달러입니다. 3달 동안.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추가로 6조를 달러를 또 투자하겠다고 투입하겠다고 하죠. 인류 역사상 단 1년 만에 이렇게 돈이 불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인류 역사상. 이런 통화량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들까요?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3대 중앙은행의 자산이 20% 이상 늘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자산 규모도 어마어마, 지금 뭐 7조, 8조까지 올랐죠.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경제활동이 아닌 즉 수익, 생산, 세금 등과 같이 실질적인 성장이 아니고 돈을 찍어내서 인위적으로 전 세계에 뿌려진 돈들이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뿌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뿌려진 돈으로 기업들은 뭐를 했냐? 제로금리에 돈을 빌려다가 융자도 너무 잘해줘요. 그 돈을 빌려다가 자사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거기서 받은 배당금으로 3% 이상의 수익을 냈고 은행에다 돈을 갚은 거죠. 돈이 돈을 버는 시대. 정말 노동소득으로 건전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정말 슬픈 얘기가 아닐 수 없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부를 다 긁어먹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보잉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아마존이니 테슬라니 이런 기업들이 이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세계 1%의 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미국 S&P 500 지수가 이렇게 늘어날 동안 임금은 정말 초라하게 상승한 정도고요. 앞으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돈이 너무나 많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돈의 시장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동력으로서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은 이미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세상은 마지막 댄스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제레미 그레썸 GMO 회장이 얘기했고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한 세대 안에서 돈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시대에 누가 살아남을지 걱정이라는 얘기를 미국 재무장관이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미국이 지금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올 하반기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을 내보냈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물가는 물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환율 경제 상황이 요동을 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변화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로 변화하고 있고 이런 변화 속에서 2030년이면 큰 축의 전환을 맞게 될 거라고 미국의 마우로 기엔 교수죠. 와튼스쿨에서 강의를 하시는 세계적인 석학이 2030년이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임계점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임계점이 뭐죠? 이전의 세상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든 이전의 세상이 없어지게 만든 사람들은 우리 인류, 핸드폰을 든 인류로 인해서 세상은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다 움직여야 됐어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로 갔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으로 갔고 그죠? 수학을 하기 위해서 뭔가 땅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접속을 통해서 경제 부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고 이런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는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게 서울대 연구, 공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90년이면 전 세계 0.003%만이 부를 누리고 살 것이다 라는 이런 리포트들이 발표가 돼 있고 이거 구글에 들어가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런 부를 이룰 꿈을 꾸고 개인 투자자 30억 정도를 아는 후배와 같이 사업 설명을 하고 모아서 이런 앱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더니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뻥 터져서 여행을 갈 수 있게 됐나요? 못 가게 됐나요? 정말 30억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물론 앱은 그대로 아직 살아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내가 어떤 돈을 들여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애텀이라는 회사는 성공을 입증해야 되는 회사가 아니고요. 이미 성공이 입증된 회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선택한 애터미는 이미 성공이 입증된 회사예요. 저처럼 이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 무슨 개인 투자를 유치해야 되고, 예? 막 입이 터져라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돈을, 예?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이미 성공이 입증된 전 세계 최고의 쇼핑몰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1,50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모집이 됐고, 이번 달 28일 날 영국이 오픈되면 20번째 세계 해외 법인이 설립되며, 영국이 오픈되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크죠. 뭐죠? 영국을 통해서 유럽 30개국이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영국 오픈은 결국은 30개국 이상이 오픈되는 효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로 올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들이 추가로 또 오픈될 예정이고, 오픈된 모든 국가에서 성공이 입증된 시스템입니다. 이미 올해 애터미가 3억 불 수출의 탑이 확정이 됐죠. 작년 2020년에 3억 불 이상을 수출한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단 1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13개. 그 중에 한 군데가 애터미고, 애터미가 당당히 우리나라 500대 기업에 진출을 했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애터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과 회사 설립 11년 만에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성과들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지속적인 매출의 성장은 애터미가 어떤 플랫폼보다도 성공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 1조 9천억, 올해 예상 매출 2조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인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비자라고 합니다. 써서 없애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써서 없애면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한 달에 245만 원 정도를 써서 없애야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4인 가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쓰겠죠. 1인 가구는 이거보다 적을 거고요.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245만 원 정도 써야 되는데, 어디서 써야 되냐? 이왕이면 기존 유통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기존 유통에서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됐을 때 포인트 적립률은 0.2%. 1,000만 원을 쓰게 되면 약 2만 원 정도가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애터미에서는 약 4만 가지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캐시백으로 되는 전환율이 캐시백 전환율이 6.5%. 즉 100만 원을 소비하면 6만 5천 원 정도가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몇 배죠? 포인트 적립률이 자그만치 32배. 어마어마한 차이죠. 네, 이런 포인트 적립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같은 품질이고 경쟁력 있는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공급한다면 소비자들은 이 애터미 쇼핑몰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필요한 모든 생필품을 사용한다면 누구나 한 달에 20만 포인트, 1년이면 250만 캐시백으로 26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캐시백이 되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런 캐시백을 내가 쓰고 나로부터 전달된 소비자들의 매출의 합을 계산해서 매일 나한테 연금성, 무슨 소득? 시스템 소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동 소득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나무를 가꿔야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은 돈이 열리는 나무를 가꾸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로부터 연결된 소비자 그룹을 계속 키워나가다 보면 언젠간 이 소득이 30만 포인트도 되고 60만 포인트 되고 70만 포인트 되고 점점 커지면서 나의 시스템 소득은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애터미에는 약 490가지를 취급하는 애터미 쇼핑몰과 또 아자몰 4만여 가지를 취급하는 아자몰에서 내가 필요한 상필품들을 구입해서 쓸 수가 있고 이것이 퍼스널 플랫폼을 만나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퍼스널 플랫폼을 한번 소개를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애터미 아자몰과 애터미 회원 전용몰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내가 여기다 끌어다가 내 쇼핑몰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노성훈 국장님이 딱 올려놓으셨네요. 애터미 오롯이 담은 뷰티 워터 젤리, 여기다 더보기를 들어가면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나의 느낌, 판매자로서의 느낌도 전달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로서 이 제품이 왜 좋은지 설명하는 거죠. 화장품을 새로 나온 아델리카를 썼더니 왜 아델리카가 좋은지를 나의 느낌을 소비자로서 전달합니다. 뭘로?
SNS로, 카톡으로, 그죠? 전달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내가 터치한 사람한테 네,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터미 PP를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이 애터미 이 퍼스널 플랫폼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쇼핑몰의 결합이다. 그 얘기는 뭐냐? 제품을 전달할 때 단순히 제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진정성 있는 느낌을 SNS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애터미 다시마 간장이 리뉴얼된 걸 올려서 더보기 이렇게 야, 세상에 용량도 늘리는데 가격을 낮추는 회사가 있어. 대단한 회사야. 믿을 수 있어 하고 제 친구한테 SNS로 이렇게 보냅니다. 보낸 분은 이런 화면을 만나게 되고, 오, 괜찮네. 내가 상품을 구매할까 하고 상품 보기를 가면 바로 쇼핑몰로 연결돼요. 앞으로 얼마나 이 사업이 재밌어지는지 아시겠죠? 네. 이런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돈이 열리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언제 시작해요? 9월 1일 날 시작합니다. 9월 1일 날. 그래서 애터미 핏이라는 프로젝트가 또 시작돼서 예,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내가 원하는 옷을 고르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그때 생산이 들어가는 예, 디자인도 내가 선택하고 예, 원단도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맞춤 옷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언제 오픈돼요? 올해 10월 1일 날. 예, 정말 애터미는요, 눈만 감았다 뜨면 새로운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회사입니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는 마르지 않는 시스템 소득을 계속해서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토 판매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요? 연금성 소득,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연금성 소득은 나로부터 만들어진 소비자 그룹을 통해서 보름에 250만, 250만이라는 매출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도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시스템 소득의 가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금액은 어느 정도냐?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려면 30억을 은행에 넣어놔야 됩니다. 30억, 현찰 30억을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200억이라는 오토 판매사 소득을 만들려면. 그죠? 그리고 오토 판매사 이걸 상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토 판매사를 내 자녀한테 상속해. 3대까지. 24억이라는 손차를 소득을 넘기는 거고, 리더스 클럽 1억 정도 월연 1억 연봉이면 얼마예요? 100억 소득을 넘기는 거고. 임페리얼이면 얼마예요? 1000억 소득을 상속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정말 진정한 부자는 후손들에게 가난을 상속시키지 않는 것이 진정한 부자라고 그러죠. 의미 있는 부자라고 하죠. 애터미에서의 부자가 그것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공부해서 딸 데리려고 하는 변호사, 로스쿨 비용이 3억 5,695만 원이라는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변호사가 어렵게 어렵게 됐는데, 신문에 변호사 구한다고 실습 수습 변호사 구한다고 급여 상세 내역을 봤더니 얼마예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버는 일을 하는데, 애터미는 뭐예요? 6개월에서 1년 열심히 해서 연금성 시스템 소득 200만 원을 만드는 일. 이게 정말 가치 없는 일일까요? 또 20년을 근무해서 공무원 연금 평균 재직 기간 32년을 일을 했을 때약 68%가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 시스템 소득에 얼마나 가치 있는 소득인지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것이 오토 판매사의 가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앞으로 개인의 인생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업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개인이 연결된 집단을 이길 수 없고요. 인공지능과 유식함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로봇처럼 24시간 365일 일할 수도 없고요. 플랫폼이 전 세계 사업을 독점할 때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플랫폼을 만들어 세상을 지배하든가, 아니면 세상을 지배할 가능성 있는 플랫폼을 찾아서 나의 영역을 구축하든가. 우리는 세계를 지배할 플랫폼으로 애터미를 저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서 성공의 첫 단추, 뭐죠? 오토 판매사 과정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과정 꼭 완수하셔서 오토팜 회사에 당당히 입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 오토팜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열광을 해주신 우리 홍진영 샤론우드 마스터님께 감사의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어서 이강은 이 오토판매서를 달성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허미의 샤르노즈 마스터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허미의 국장님 나와주세요. 감사의 환영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샤론우즈 마스터 허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정보를요, 저희 시어머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어요. 근데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사업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아이를 케어하고 남편의 사업을 도와서 열심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 노후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실 점검을 해보니 노후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요. 아이들의 미래 또한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안을 찾다가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좋은데 싼 제품 말리는 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금성 소득 200을 만드는 거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가깝게 있는 남편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정말 많이 싸우기도 했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남편이 안 되는 이유를 찾겠다고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네, 어땠을까요? 네, 미쳐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남편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현재는 저희 부부가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토판매사 강의를 맡으면서요. 저는 과연 그러면, 오토판매사 되기까지 어떤 일을 했을까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토판매사의 가치에 관해서 앞에서 홍신영 국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토판매사란 어떤 거냐? 앞서 얘기했듯이 완벽한 성공자, 성공의 첫 걸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이 가야 할, 노력해야 할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네, 리더가 되는 첫 단계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나 혼자 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나의 좌측에, 우측에 성공시킬 파트너분들과 같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 200에서 400의 수입이 나오는데요. 이 수입은요, 내가 연금성 자산 소득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요 소득은요, 월 5천만 원 이상을 버는데 절반의 성공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모든 성공자분들이 말씀하시죠. 성공의 8단계대로 오토판매사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오토판매사는 어떤 거냐? 1년에 12번 이상의 판매사를 유지하신 분들을 오토판매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2021년에요. 본사에서 운영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매월 예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입성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매월 입성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입성 월 1이면은 전전 일을 기준으로 연간 12회 이상 판매사를 유지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7월에 입성을 하신다. 그러면 전전 일이라면 21년 5월이겠죠. 그러면 전년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2회 이상 판매사를 유지하신 분들이 7월에 입성이 가능하신 겁니다. 네, 이 바뀐 운영 기준 참고하셔서 사업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토판매사를 가기 위해서 판매사를 유지해야 된다고 했죠. 이 판매사란 무엇일까요? 나를 기준으로 보름에 1일에서 15일 또는 16일에서 말일 동안 나의 좌측 그룹의 소비자 그룹의 포인트의 합이 250만 포인트, 우측 그룹의 소비자의 합이 250만 포인트가 되면 우리는 애터미의 첫 직급인 판매사가 되는 것입니다. 판매사가 되길 위해서는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이 소비자 그룹 중에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야 우리가 진정한 오토 판매사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 오토 소비자는 그러면
스스로 회원을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제품 체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되고요. 스스로 이웃에게 소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토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단 작성을 하셨겠죠? 그 명단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초대를 해야 되는데요. 초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초대를 많이 하냐면요. 체험 초대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모두 아시는 스킨케어, 마사지 케어죠. 그리고 두피, 모발, 염색 케어도 해드리고 있고요. 쿠킹, 메디쿡이나 애터미 제품을 이용해서 하는 쿠킹 체험이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는 커피부터 시작해서 컵라면, 라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요거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스킨케어는 모두 아시겠지만 이브닝 케어와 앱솔루트 케어, 요번에 새로 나온 올해 새로 나온 시너지 앰플 스킨 부스터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이거를 하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킨케어 하기 전과 후의 사진을 찍어 놓는 겁니다. 네. 케어만 통해서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피부 측정기가 있어요. 아주 인터넷에 보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피부 측정기를 통해서 또 측정을 해드립니다. 마사지 전, 마사지 후에 측정기를 통해서 봤을 때 수분의 함량이나 탄력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또 한 가지 우리 무기가 있잖아요. 부스터기. 부스터기를 이용해서 시너지 앰플로 해도 되고요. 앱솔루트 앰플이나 아이크림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하고 난 다음에 측정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를 할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제품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요. 사용법도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센터에서 자주 했던 게 뭐였냐면요. 이렇게 피로프 팩을 발라놓고요. 단순 소비자분들한테 사업 설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 소비자분들인데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었는데요. 오히려 사업 설명 들어보실래요? 라가 아니라 애터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고 접근을 해서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두껍게 피로프팩을 바르고요. 애터미 사업 설명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분들을 통해서 소개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걸 저희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분들한테도 애터미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피 케어는 뭐냐면 이렇게 스칼프 샴푸를 이용해서요. 두피 각질 제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현미경을 또 이용해서 촬영을 했는데 스칼프 샴푸만 사용해서 하셔도 굉장히 시원하고요. 두피가 굉장히 가벼운데 현미경을 통해서 촬영해서 보여드렸더니요. 이분들도 굉장히 놀라시고요. 제품력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계십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프로틴 인텐시브 헤어케어 세트로 네 샴푸도 해드리고요. 트리트먼트로 이렇게 모발에 발랐다가요. 조금 방치를 해뒀다가 감기만 해도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물미역이 돼버립니다. 머리가. 그래서 그런 거를 체험을 해드리고요. 염색약을 통해서 염색 체험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다 체험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드리고요. 홈케어가 가능하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스킨케어를 할 때 그분의 피부 진단 테스트를 거쳐서 이거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본인의 타입과 피부 고민, 그 다음에 평상시에 피부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정확한 피부 타입을 이런 내 피부 타입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하게 만들고요. 본인의 피부를 정확히 알게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사장님들이 갖고 계시면 그 사람의 피부에 맞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잘 몰라도 만약에 건성이다. 그러면 건성인 피부인 분들은 앱솔루트, 페인, 리얼시카, 세라베베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가장 베스트인 것은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나 아니면 더 페임 세트를 권해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이런 아웃라인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 하나씩 갖고 다니시면서요. 미백에 고민이 있다. 아니면 저는 모공이 넓어요. 아니면 각질이 너무 많아요. 하는 분들한테 애터미 제품을 이렇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건강 자료는요. 건강 자료는 요즘에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안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식품 많이 먹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또 이런 툴을, 이런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50년 전과 현재 토마토의 영양 성분 비교해 드리고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하버드대 음식 피라미드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많이 먹어야 될 것들, 적게 먹어야 될 것들에 대한 음식 피라미드가 나왔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종합 비타민과 여분의 비타민 D를 섭취를 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종합 비타민을 드셔야 되는데 어떤 거를 드셔야 되는지 기준을 정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합 비타민제를 두고요. 그 비타민의 원료 가격을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교해 드렸을 때 어떤 걸 드셔야 될까요? 네. 애터미 멀티 비타민을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고요. 사업자분들이라면 애터미 제품에 관한 모든 뭐 종류는 아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징별 큰 틀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이야기를 하다가 뼈 관절이 안 좋다 아니면 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애터미의 이런 제품들을 권해드렸을 때 소비자분들이 아무래도 약간 전문적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신뢰를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톡방 활용 방안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 라인에서는요. 어떤 한 사업자분이 매주 수요일만 되면 아자픽에 이런 정보들을 인터넷과 아자몰의 가격 비교를 해서요.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려주셔서 저희들은 이거를 소규모 톡방에 다 전달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저는 요거를 이용해서 회원가입 유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면 소규모 톡방에 또 이렇게 신제품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하고요. 아까 앞서서 홍진영 국장님이 하셨는데 소비자 설문조사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캐시백에 받는 것과 네. 네. 요런 보상 플랜은 간단하게 설명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체험 초대를 통해서 얻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요. 소비자의 성향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향 파악은 어떻게 해야 되냐. 듣기를 하셔야 됩니다. 듣기 70, 말하기 30을 진행을 하면서요. 그분의 관심사와 니즈를 파악을 하고요. 듣다 보면 이분이 어떤 대안을 찾고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스폰서님한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제품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요. 그 제품은 100% 애용하시고요. 그리고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와 틀 설문지를 이용해서 제품의 가성비, 우수성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때 1대1 사업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대1 사업 설명이 거창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한 3분 스피치라거나 아니면 나의 Y 애터미에 대한 부분들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 소개, 성공자 이야기, 자랑을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남의 연속성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네, 이 만남의 연속성은요. 저희는 사회에서 오해를 하게끔 만듭니다. 미팅을 잡습니다. 세일즈 하시는 사람들의 4%만이 5번을 찾아간답니다. 근데 그 4%가 부의 60%를 가져간답니다. 이성현 박사님도 말씀하셨어요. 5번을 만나면 부정적인 사람도 완전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케이스 많이 봤고요. 꼭 이 사회에서 오해의 만남을 꼭 차후 미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후 애용자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신제품, 새로 나온 신제품 소개도 하고요. 체험을 확대하기도 해서 제품의 수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소비자 체크리스트가 들어가고요. 정확한 캐시백과 보상 플랜의 원리를 알려드리고요.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앞서 홍진영 국장님이 했던 현실 점검도 한번 해드리고요. 우리의 팀 프로모션에 같이 모시기도 합니다. 팀 프로모션은 뭐 팩방도 있을 수 있고요. 소비자 정보방도 있을 수 있고요. 다이어트 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게 호일러의 법칙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호일러의 법칙은 스폰서 연결이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소개받아서 소비자 그룹을 확장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속에 소비자의 리더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부업자, 전업자로 안내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시 그분들 속에 명단을 찾아서 소비자 성향 파악과 다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계속 거쳐야 된다는 거죠. 네, 반복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반복의 지루함을 이겨내야 성공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팀, 그룹의 시스템으로 안내를 하고요. 본사 시스템으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팀, 그룹 시스템은요. 줌미팅, 팀 미팅이 있고요. 우리 탑그룹 산하 줌미팅이 있고요. 오프라인 미팅, 뭐 소규모 미팅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저희 팀에서는 개인 역량을 위해서 강사 트레이닝도 진행을 했고요. 지금 APP를 대비를 해서 SNS가 힘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SNS 활용 트레이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트레이닝은요, 스폰서님들과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셀프 트레이닝 코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루에 영상 3개를 보는 걸 30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해모임 증정을 하고요. 증정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보상 플랜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 볼 수 있게끔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본사 시스템, ABR 시스템,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 바쁜데요. 단순 소비자분들이 AB 코스를 거쳐서 RCC 과정을 한다는 게 저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AB 코스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RCC 매일 하는 게 가능할까 했는데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함께 많이들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효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 ABR 시스템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본사의 굿모닝,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꼭 안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이 모든 게 나의 행동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됩니다. 생각합니다. 나의 행동 목표가 습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의 행동 목표는 133 미팅 시천은 한 게 있고요. 에이코아 체크리스트.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건지 나중에 체크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하루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판매사를 목표로 하루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목표 달성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판매사가 돼 있고요. 어느 순간 오토 판매사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네. 하루의 목표를 달성할 때 사장님들의 꿈이, 성공이, 현실이 돼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가 해야 될 행동 목표까지 꼼꼼히 챙겨주신 우리 허미애 국장님께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만 하면 오토판매사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강의고요. 우리 오토 판매사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이재열 로얄 마스터님께서 특강해 주실 텐데요. 모두 졸지 말고 계시죠? 예, 눈 번쩍 뜨시고 우리가 오토 판매사 어떻게 하면 될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얄 마스터님 나와 주세요. 나오셨나요? 네. 이재열 로얄 마스터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우리 홍진영 국장님과 흠미애 국장님으로부터 현실 점검, 또 오토 판매사의 가치, 그리고 또 어떻게 오토 판매사가 되는지, 해야 할 일이 뭔지에 대한 강의를 쭉 이렇게 들으셨죠. 요즘에 사실은 우리 이 환경이 매우 안 좋은 도전적인 환경이죠. 정말 불볕더위, 폭염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이런 도전 가운데서 오늘은 응전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애터미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우리 탑의 모든 사업자 여러분,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이 환경을 극복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공을 하겠다는 어떤 강한 열의와 의지를 갖는다면, 다들 또 도전 의식을 갖는다면 다 성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뿌린 대로 거른다는 얘기가 있죠. 전과두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오이 심는 데 오이가 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세상이 하도 정말 변화무쌍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은요, 뿌린 대로 거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분야가 거의 없는 거예요.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고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반 베이비 부모 세대들, 그분들 우리 산업 일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등입니다. 게을러서요?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럴까요? 정말 열심히 사셨죠. 근데 우리 살아오는 환경이, 그죠? 환경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변화 그 자체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 애터미를 만난 거는 대단한 행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 애터미를 만나지 않고 쭉 해오는 일을 계속 한다라고 생각 한번 제가 해보거든요. 정말 끔찍합니다. 제가 만약에 과거에 했던 식자재 유통업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수많은 거래처들이 야밤도주하고 또 뭐 결제도 수금도 거의 해줄 수 없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분야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어쩌다가 정말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근데 오늘 오토 판매사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오토 판매사를 여러분들이 일궈내야 되느냐, 자세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그 이도근 임페리얼님께서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분의 어록 중에 첫 번째가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Y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이냐 얘기를 하죠.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 대중 명품에 정말 이 컨셉이 있기 때문에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 사업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는 유일한 네트워크 무한단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한단계로 대수 제한 없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그죠? 정말 우리 능력 있는 파트너, 깜냥들이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무한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다 성공한다,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숱하게 합니다. 근데 막상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요즘의 회사 시스템이 이제 RCC 코스까지 해서 ACC, BCC, RCC, 그래서 ABL 시스템, 이렇게 새롭게 회사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사업자들에게 굉장한 동기부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런 회사에서 우리가 회사가 준비한 이 시스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가 너무너무 쉽게 사업자로 이렇게 해서 정말 자리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RCC 지금 과정에 있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업하는 과정이 알고 보면요, 누구라도 정말 애터미 비전을 보고 정말 우리가 도전하겠다는 어떤 그런 정말 용기를 갖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가능할 거라고 봐요. 대부분 판매사 도전 과정, 그러니까 곧 판매사 도전하실 분들, 그리고
또 이미 판매사지만 오토 판매사의 어떤 그런 정말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 오늘 이 강의에 아마 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토 판매사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루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6월 달에 이메저 크라운 마스터가 정말 크라운 3억을 이렇게 번쩍 드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은 69세의 더미를 처음 소개받고 남들이 볼 때, 야, 이거 미친 짓이다. 이거 왜 하냐, 다단계. 그런데 그분은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분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성공해야 되겠다. 정말 도전하는 자는 늙지 않는다. 이런 어떤 정말 대사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쏟아 주셨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애터미 사업을 누구라도 정말 열정과 정말 용기를 가지고 한다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은 출발은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월 1억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월 1억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공이 되겠다. 1억을 품는 멋진 드리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 다 오셨죠? 첫 번째도 성공, 두 번째도 성공, 세 번째도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첫 번째가 드림빌딩입니다. 근데 이 드림빌딩을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왜 성공해야 되는지. 저는 제가 애터미 시작할 때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죠? 가난으로부터 정말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었어요. 자녀들에게 절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 또 우리 노부모님들, 이분들에게 정말 가족의 어떤 가장으로서 반듯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식자재 유통업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먹고는 살지만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를 선택했어요. 그리고요, 제가 하는 일은 어차피 대기업들에 의해서 점점 잠식되는 그런 유통업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대기업이 아니고 또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시스템 속에서 팀워크로 권리소득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이 일은 정말 멋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불과 몇년 시스템 소득을 구축하면 평생 자자손손 먹고 사는, 그래서 부유하게 균형 잡힌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제가 2016년도인가요? 처음 우리 노정구 스폰서님하고 태국에 제가 해외 첫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제가 갔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까지 해외에 비행기 타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행 다녀본 적도 없고요. 제가 갈수 있었던 해외에는 유일하게 제주도뿐이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때문에 저는 해외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행이 우리 사업이고, 사업이 여행이고, 정말 해외를 맘 놓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멋진 저의 어떤 그 미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이 멤버십들이 구축이 된다면, 구축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제 꿈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진다.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거의 한 50회 해외 후원을 다니면서 글로벌 멤버십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뭐니 뭐니 해도, 돈, 현금이 많이 필요하죠. 제가 애터미 사업하면서요, 4년간 오랫동안
후원수당, 직급수당이 들어오면요. 그 수당의 잔액이 LTE로 빠져나갔어요. 아침 9시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오전 중에 다 빠져나가고 제로가 되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꽤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환경들을 정말 극복하기 위해서는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정말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그 간절함이 제 성공의 바탕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애터미 결정하려고 할 무렵에 제 스폰서 권두수 스폰서님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랬어요. 월 1억, 연봉 12억이 꿈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허황된 생각처럼 들렸지만 저에게 제 마음속에 그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월 1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월 1억이 어떻게 가능할까? 자꾸 혼자 있는 시간에 제가 상상하게 됐습니다. 제품이 너무 좋잖아요.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제품 제가 써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아, 이 제품 때문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월 1억을 제가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게 저에겐, 우리, 이 성공의 어떤 첫 번째 1단계 드림 빌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드림 빌딩을 정말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해낼 겁니다. 지금 아마 오토 판매사 지금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드림 빌딩이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열정과 끈기입니다. 그릿인데요. 열정은 이 패션, 이거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정말 매력적인 여러분들의 하나의 자신감, 그리고 여러분들을 알릴 수 있는 가장 멋진 매력이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어느 학자가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이게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자세, 나는 끝까지 해내겠다. 포기하는 이 자세가 어쩌면 대단한 IQ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타고난 IQ보다도 더 대단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과 끈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열정과 끈기로 애터미 사업을 해낸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오토 판매사에 당연히 도달한 거는 당연하고요. 오토 판매사 과정이 200에서 400입니다. 200만에서 400만 구간이 오토 판매사 구간이에요. 반드시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열정과 끈기로 여러분들이 해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대부분 저도 그랬지만 여기 오늘 정말 시스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아마 배움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대개 보면 난 네트워크 과거에 경험이 있거든요. 경험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든 성공해 봤다는 이유로 나에게 정보 줬던 위의 스폰서보다도 내가 훨씬 더 개인적으로 능력 있고 갖춘 그런 입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겸손함을 잃은 경우가 의외로 많죠. 아마 파트너들도 그런 분들이 요즘에 많이 들어오죠. 인정하세요. 우리가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고 수많은 파트너들도 과거에 다 그런 모습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랬고 다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대단한 여러분들의 아마 결단이고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듣는 게 그게 정말 경청하는 자세인데 그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배우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되게 보면은 편견이 있죠. 이 업계가 편견이 매우 많습니다. 편견이 있는 동안에는 이게 기회라고 얘기하죠. 애터미가 아직도 수없는
큰 기회를 지금 갖고 있죠. 왜? 이 사회가 지금 아직도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편견이 있는 이현 시점을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 안답병 가지고 있는 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잘 이렇게 호의를 통해서 잘 삼겨서 그들이 본인의 안답병, 그죠?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미팅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안내를 잘 하신다고 하면 아마 멋진 여러분들의 파트너로 자리매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존중하랍니다. 지금은 갈수록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성공하셨던 분들, 정말 평판도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옛날 얘기인데 부족간에 나이가 지긋한 백정이 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양반이 고기를 사러 갔는데요. 첫 번째 양반이 그 백정이에게 그랬어요. 야 이놈아, 고기 한 근만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기 한 근을 썰어서 줬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양반은 그런 거예요. 주인장, 거기 한 근만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 그 백정이 예하고 한 근을 푹 썰어서 드렸어요. 근데 야 이놈아 하고 고기를 사갔던 분이 그런 거죠. 야 이놈아, 왜 이렇게 고기가 나하고 중량이 다르냐? 너무 뛰게 차이가 난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했을 때그 백정이 하는 얘기가 놈이 썰은가 하고 주인장이 썰은가 하고 다릅니다. 그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놈이 썰은가 하고 주인장이 썰은가 하고 거기 양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이 사업이 인간관계에 의해서 지속적인 이제 소개 판매업입니다. 그래서 조 지라드가 한 사람에게는 250 법칙을 얘기했어요. 250명의 그죠? 한 사람을 통해서 고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는 소개받는 사업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소개받는 사업이에요. 우리 인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고객의 그 인맥이 들어와서 그 고객이 성공하는 일이거든요. 끊임없이 소개 판매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개를 끊임없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정말 섬겨야 된다. 그래야 신뢰 쌓기가 지속적으로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사업의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LOS라고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얘기했습니다. 라인 오브 스폰서십입니다. 스폰서십이에요. 스폰서하고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소비자가 좀 만들어지고 사업자 몇 사람 들어오면 그 사업자가 금지옥엽처럼 너무 소중한 것처럼, 그죠? 소비자가 사업자로 접근하면 너무 소중한 것처럼 거기에만 집중하고 스폰서는 조금 소홀히 하고 무시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이 더러 보이기도 해요. 우리는 스폰서와 함께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스폰서와 신뢰 쌓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게 더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와 신뢰 쌓기를 통해서 끊임없는 파트너의 인맥을 소개받는 사업. 그래서 존중하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끊임없이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팅 참석인데, 우리가 이 미팅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교육 사업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특수한 이 업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업계 성공자들, 성공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팅 참석하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는 이 시간,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대1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바로 집 파트너, 지금 첫 화면에 보이는 분이 우리 김민성 본부장이 보이는데, 저와 김민성 보면 1대1이 아니에요. 어쩌면 저와 수많은 파트너들이, 그죠? 김민성 본부장님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미팅은요, 우리는 단체전입니다. 팀워크 사업이에요.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팅에 참석하는 거는 스폰서가 끊임없이 시스템 안에서 함께하는 나의 성공을 책임지고 나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스폰서라는 거를 우리는 이런 미팅을 통해서 시스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공감하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서 리더들은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수많은 파트너를 우리는 정말 안내할 리더라면 당연히 모든 시스템에 주도적으로 참석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내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여러분들 파트너도 함께 성장하고요. 어쩌면 이 사업을 멋지게 끝내줄 그런 깜냥 되는 사람들이 비로소 이 라인에 접속이 되고 그들이 애터미 사업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팅 안에서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이기 시작하는 게 일의 시작이라고. 모여서 모이는 일을 계속하는 게 뭐예요? 사업의 진행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다 모여서 우리가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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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에 성공인 겁니다. 그만큼 모이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자세가 매우 요구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선택과 집중은요, 사실 몰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습관대로, 패턴대로 계속하는 거는요, 몰입이 아닙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온 습관대로,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삶의 패턴대로 하는 거는요, 1만 시간 가지고는요, 어림없습니다. 어쩌면 10만 시간, 100만 시간 해도요,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몰입이거든요. 선택과 몰입입니다. 자, 판매사 도전하고 오토핀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몰입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요즘에는 야구장 갈 수가 없어서 야구 즐기지 못한 분이 계시는데, 저는 야구 과거에 매우 제가 즐겼습니다. 좋아하는 게임이었고 스포츠였고요. 야구는 9회까지 있습니다. 이기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이기려고 그러면 몰아치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정말 집중해야 되죠. 몰아치기 하지 못하면요, 절대 이기는 게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게임에서 안타 9개를 친다 하더라도 매 차별로 9회, 그럼 매 차별 하나씩만 친다고 그러면 점수가 날까요? 홈런이 아니다면 절대 점수를 낼 수가 없습니다. 9개면 적은 안타 수가 아닌데, 이게 몰아치기 하지 못하면 절대 이기는 게임 할 수가 없습니다. 애터미가 그렇습니다. 애터미가 홈런요? 홈런은 여러분들이 임페리얼 10억 받는 순간이 홈런이고요. 애터미 하는 동안에는 홈런 없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단타치는 단타예요. 일루가는 안타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일양이에요. 일양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해내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에이전트 중에 나곧 있으면 판매사 도전해야 되는데 위에 스폰서가 판매사 도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8월 1회차에. 그러면 여러분들 에이전트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스폰서가 먼저 1루에서 안타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다음 타자는 누굽니까? 에이전트겠죠? 현재 에이전트.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안타치고 나가야 됩니다. 이기려면, 팀워크로 이기려면 반드시 안타 쳐줘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함께 하는 일이에요. 스폰서가 판매사 도전할 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야 돼요. 나 이번에 우리 집에 전제품 내용자, 난 우리 집에 제품이 필요해. 주변의 고객들, 내가 제품 먹어보고 발라보고 너무 좋은 제품 많아. 이런 제품 전달할 고객들이 있어. 그들을 향해서 제 물건이 좀 필요합니다. 스폰서님, 이번에 도전하실 때 제가 협력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판매사 도전하는 사람의 자세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몰아치기 하듯이 함께 하는 일입니다. 이게 팀워크 사업이에요. 직급 도전하고, 여러분들 오토 판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핀 12번, 그죠? 1년 목표는 잡으셔야죠. 판매사 12번, 여러분들 12회 차를 성취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1년 정도는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12회 차, 24회 차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스폰서, 파트너, 함께 여러분들이 재심 합력을 통해서 애터미 모든 성공자들은요, 늘 단상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재심 합력입니다. 나 홀로 성공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끊임없이 재심 합력하겠다는 그런 어떤 정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입을 해야 된다. 몰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재심 합력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요, 첫째 것부터 인피어리얼까지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런 라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쌓여야 됩니다. 뭐가 쌓여야 되냐면 소비자 만드는 일에 끊임없이 함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그죠? 성공자 하는 얘기를 계속 우리가 마음속에 축적해 가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 어깨에 힘이 내려가죠? 자존심 내려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고객을 만나더라도 자신감 있게, 여유 있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너무 멋지게 애터미를 여러분들 소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자세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사업이 더딜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번에 회장님하고 인도네시아 간담회 로얄 몇 분이 참석해서 저도 그 자리에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회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진주 목걸이 너무 좋아하죠, 여성분들. 근데 여성분들만 좋아하나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남성분들도 좋아할 겁니다. 진주를 여러분들이 캐기 위해서는 진주가 들어있는 조개를 알수 있어요? 모릅니다. 진주를 머금고 있는 조개를 발견하려고 그러면 많은 조개를 까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조개를 많이 깐 사람이 진주 목걸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소비자 여러분을 많이 만들어 내세요. 소비자 많이 만들어 내면 그 중에 저 오늘 강의했던 우리 홍진영 국장님이라든지 허미애 국장님, 이렇게 멋진 강의도 잘하고 기대가 되는 멋진 이 파트너를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단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그죠? 준비된 리더라고 생각하고, 그죠? 과거에 경험이 있겠다. 여러분들 소비자 만드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거절과 많은 시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진주를 머금고 있는, 그 많은, 조개를 까므로 인해서, 이렇게 진주를 발견하듯이 이 사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몰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몰입이 매우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일해왔던 일량, 패턴, 어떤 살아왔던 나의 어떤 이런 행동, 어떤 액션인데 여기에 조금만 더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1%만 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1%만 더 하게 되면 365일이면 몇 배가 될까요? 단순하게 그냥 3.65배 정도? 3.65배 정도 될까요? 0.1% 더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0.1% 매일 더하게 되면 1년이면요, 27배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하겠다. 조금만 더 열심히 몰입하겠다. 잘하겠다. 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1년 후의 결과는요, 27배입니다. 몰입이 별거 아니에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잘하겠다. 단, 매일매일 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내놓지 마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133 우리 소비자 만들어내는 이게 133, 3개월 동안 세 사람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습관이 바뀌거든요. 습관 바꾸는 이 어떤 133을 여러분들 1년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만들어져서 오토 판매사가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운라인을 오토 판매사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제가 오토 판매사 되고 난 뒤에 제 목표는요, 그거였어요. 나와 같은 200만 원 만들어내는 게임을 하자. 200 소득이 된 연후에는 반드시 좌우에 오토 판매사 한 사람 만들어내면요, 300 소득이 됩니다. 또한 사람 만들어내면요, 400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오토 판매사 만들어내는 게임을 해야 여러분들 소득이 안정적으로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400 소득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게임은 소비자만 잘 만들어내도 된다. 정말 소비자 지금 만들어내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는 여러분들, 저도 해외에서 많은 사업들을 해봤습니다. 많은 라인을 많은 사람들의 인맥 찾기도 하고요.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희박합니다. 1%를 향해서 우리는 도전했고 만들어낸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리드 한 사람 만들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온라인, 지금 우리가 온라인 세상에 있어서는 리드 한 사람 만들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된 리더, 이미 깜이 되어 있는 한 사람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맥을 통해서 이 리드 한 사람에게 우리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아마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글로벌로 수많은 매출의 주인공들이 돼야 많은 인피레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공헌하는 삶 그리고 또 최고의 도네이션하는 그런 어떤 공헌하는 삶의 정말 최고의 어떤 모습은 뭐냐면 좌우로 임페리얼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페리얼에 머물면 안 되고요. 임페리얼을 좌우로 만들어내겠다. 이 생각을 최종 목표로 하시고 지금은요. 오토 판매사 좌우로 만들어내겠다는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습관이 좌우의 매출이 30만, 30만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절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파트너한테 들키면 안 됩니다. 반드시 30을 넘어서야 돼요. 35만, 40만, 50만, 60만, 70만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보름에 250만 포인트 안주하고 있습니까? 250만 포인트 딜레마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250만 포인트 딜레마에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 빠져있는 순간에 파트너들이 그게 복제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 리더십 복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정말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요, 흥정이나 거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폰서를 잘 만났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스폰서 잘못 만났다고 다른 라인에 옮겨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흥정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도구 임페리얼이 그러더라고요. 성공에는 거래가 없대요. 거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내는 겁니다.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장 격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정말 올바른 리더의 자세를 갖고 사업하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품 라인의 주인공이 돼야 되면 되는 거예요. 위에 스폰서 여러분들 이상형인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결코 이상형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좋은 스폰서가 되면 됩니다. 멋진 리더십 복제하는 멋진 그런 정말 오토 판매사에 이런 도전하는 그런 리더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정상에서 반드시 멋지게 만나는 이 시스템에 참여한 사람들의 다 되기를 바라면서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오토 판매사의 자세에 대해서 귀한 말씀해 주신 루알마스터 이재열 총장님께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강의들이었죠? 강의해 주셨던 모든 강사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구호하심으로 오늘의 강의 마치겠습니다. 성공 구호는 참자, 품자, 사랑하자, 애터미, 화이팅으로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참자, 사랑하자, 애터미, 화이팅!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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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회자님.